이 22살 청년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메이저 대회 4강 고지에 올랐는데요. 세계적인 강호들을 연파하며 국내외에 정현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우리 스포츠계의 부끄러운 민낯 하나 더.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남겼던 여자 팀 추월 대표팀의 왕따 논란이. 여자 컬링 팀킴에 대한 갑질과 전횡 논란에 휩싸인 김경두 전 대한 컬링 경기연맹 부회장이 계모 같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습적이고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항서 신드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기간 선수들을 직접 마사지해주고 선수들을 독려하고 하나로 묶는 박항서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은 저는 용 아닙니다. 용 아니고 이런 평범한 축구 지도자입니다. 베트남 축구를 10년 만에 SG컵 정상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 올해는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한일전의 날 마지막 축구 짜릿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승우가 골망을 흔들며 황희찬의 짜릿한 헤딩골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 아주 빛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선수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안아준 사람도 손흥민이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가 이곳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의 임효준 선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역사적인 첫 경기 정말 감동적이었죠. 17살 차준환의 당찬 도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윤성빈이 출발합니다. 완벽합니다. 압도적입니다. 이상화 선수가 우리에게 선사한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려! 영미! 빨리! 평창올림픽 최고 스타 여자 컬링팀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46명의 태극전사 모두가 평창의 주인공이었고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행복했습니다.